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럼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이 영상은 옛날 영상인데요. 러시아군은 재미로 민간인 2명을 살해했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우크라이나군이 파괴시킨 러시아군의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군들에 대한 소탕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비진에입니다. 81여단은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루비진에입니다. 닐 하우의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루비진에에서 후퇴해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방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공격이 맹렬히 진행 중입니다. 리시찬스크입니다. 리시찬스크에서도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루비진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시찬스크를 후퇴해서 새로운 방어선에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이 얀필 동쪽에서 세베르도네츠크 강의 도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일대와 세베르도네츠크 일대 포파스나 북쪽에서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세입니다. 루안스크입니다. 루안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화력을 중심으로 아예 평탄을 하면서 들어오자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도네츠크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안스크입니다. 루안스크 주지사 세레이 하이다이는 전투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 전역에서 물과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마리오폴 아조스탈 공장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데사에서 참호를 파다가 고대 그리스 식민지 시절의 유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유물을 오데사 고고학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어떤 유물인지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지역인데요. 쿠르스크의 한 시민은 이 지역에 테러를 일으키려다 FSB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예칸데린부르크의 러시아 어린이들은 러시아군을 위한 편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업로드한 러시아군의 공병 부대들입니다. 이들은 파손당한 러시아군 기갑 차량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스타 S-152mm 자주포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맹렬한 폭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는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을 사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치사병입니다. 총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릎 위에 나무 판자를 두고 도마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주둔군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비우 주지사는 한국처럼 승리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처럼 러시아가 시작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파괴된 국토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맥심 기관총이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예 참호전 양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수랭식으로 사용하는 맥심 기관총이 전선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옛날 것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수출입 제한을 2024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군사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가 조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궁여지책으로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에 들어가는 가전용 반도체를 떼내어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월요일에 나토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 재앙적인 시나리오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도 나토가입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핀란드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나토가입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스웨덴과 핀란드가 동시에 나토에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공군인 루프트바페는 다섯 번째 의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수송기를 이용해 폴란드에 착륙한 후 부상자들을 독일에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대부분의 가스 수입 업자가 루블로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